최근 미오늘이 새끼에서 미모의 여성과 만남을 가져 화제가 되고 있는 이상민이 혼외정사로 태어난 사생아라는 사실을 밝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그가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되어 전과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민의 말에 따르면 자신은 아버지를 본 적도 없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본처가 아닌 혼외의 관계에서 자신을 낳아 키우신 분이라고 하는데 이 때문에 많은 이들로부터 그렇다면 이상민의 부모님은 불륜으로 아들을 낳은 것이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상민의 가족은 이상민 본인과 어머니 임효순 여사 그리고 14살 위의 누나 한 명이 있는데 어릴 적 그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안 계신 것이라고 쭉 알고 커오다가 어느 날 어머니께 왜 아버지 제사를 안 지내냐고 여쭙자 어머니는 교회에 다녀서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딘가 이상함을 느낀 이상민은 중학생이 되어 아버지의 산소를 찾아가게 되었고 묘비에 자신의 이름이 없는 걸 보고 그제서야 자신이 어떻게 태어나게 된 건지 눈치를 채게 되는데요.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기에 이상민은 어릴 적부터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게 되는데 초등학생 때 어머니가 망원동에서 중국집을 운영하셨다며 그때 상암동에 골제 상사가 많았다. 짜장면 한 그릇만 시키면 안 갖다 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짜리 배달은 거의 내가 했다. 자전거 타고 다녔다고 말하며 어린 나이에 짜장면 배달을 다녔던 과거를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임효순 여사는 호적상으로는 42년 5월생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41년 11월생으로 과거 미오늘이 새끼에 처음 출연했을 때 역시 42년생이었던 박수홍의 어머니와 서로 형님으로 모시겠다고 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이상민의 어머니는 부도 나기 전부터 상민이와 통화가 되어야 안심했고 물도 못 마셨다. 부도 나면 경찰이 잡아가는 줄 알았다며 아들에 대한 걱정이 크다는 사실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임효순 여사는 중국집을 하시다가 나중에 보험 설계사로 전향해 30년간 보험을 팔며 판매왕에까지도 올랐을 정도로 억척스럽게 일해 가족들을 부양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고령으로 건강이 악화되면서 미오늘이 새끼에도 출연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상민은 그런 어머니에 대해 뇌가 안 좋아서 입원하셨다. 하지만 수술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혈소판 수치가 감소해서 먼저 그것을 고쳐야 했다. 1년간 병을 고치는 방법을 못 찾았다. 일주일에 150만원짜리 주사를 맞으면서 수술을 했다. 수술 이후에 좋아지셨다. 집에서 운동하시다가 허리를 다치셨는데 계속 누워 계시다 보니 합병증이 생기셨던 것이다. 병원비도 그렇고 간병인도 약값도 들어간다. 3년 이상을 병원에 계신다라고 말해 주변인들을 안타깝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과거 한 방송에서 어머니의 한 달 병원비가 1000만원 이상이 든다고 말한 적도 있었는데요. 과거 보험왕을 했을 정도로 보험업에 종사한 어머니의 병원비가 어떻게 그렇게 많을 수 있는지 당시 액수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이상민은 어머니가 오래 보험일을 하셨고 보험도 많이 가입하신 건 맞다. 어머니가 처음에 혈액암 진단을 받으시더니 이후 뇌출혈로 쓰러지셨다. 혈액암을 먼저 고쳐야 뇌출혈도 치료할 수 있다고 해서 강남의 한 병원에 모셨는데 어머니가 가입한 보험 30개의 대부분이 실효성이 없었다. 보험회사를 다니면서 수당을 많이 받는 보험을 드시다 보니 실질적으로 청구해 받을 수 있는 보험이 거의 없었다. 80세가 넘으면 재갱신해야 하는 보험만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다 해약했다. 해약 후 받은 돈은 2000만원 내외였고 혈액암은 또 비보험 약물 주사가 대부분이라 병원비가 한 달에 3000만원 넘게 나오기도 했다. 다행히 1년 6개월 만에 혈액암 치료를 끝냈고 뇌수술까지 잘 마치신 뒤 퇴원하셨다. 어머니가 지금은 오른쪽 마비가 있어서 마비를 고쳐주는 병원에 다니신다. 보험이 안 되다 보니 현재는 1000만원 미만의 병원비가 나오고 있다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계속된 사업 실패로 69억이나 되는 빚을 갚고 있는 그는 현재 거액의 어머니 치료비까지 감당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이상민은 덧붙이길 처음에는 그 많은 채무를 방송일을 하면서 갚아야겠다는 생각을 못했다. 사업을 해서 채무를 갚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잘 안 풀렸다. 이후 2012년부터 방송일을 시작하면서 출연료를 채권자가 가져가고 있다. 10년 넘게 방송을 하고 있지만 아직 다 못 갚았다. 게다가 범고에서 세금 낼 거 다 내고 갚아야 한다. 예를 들어 1억을 갚으려면 안 쓰고 2억을 벌어야 세금으로 절반 가까이를 내고 나머지로 1억을 갚을 수 있다. 오늘 아침에도 이자를 더 받아야겠다는 채권자의 전화를 받았다. 빨리 갚고 조그마한 집이라도 얻겠다는 생각으로 작은 거라도 설렘을 느껴야 하고 기대감을 갖고 일을 해야지. 내가 죽어야 이 빚을 갚는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일을 했다면 나도 버티기 힘들었을 것이다. 지금은 웃으며 방송하려 애를 쓰고 있다. 여러모로 꼬이다 보니 시간이 걸리고 돈이 든다. 아직도 갚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한때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는 누명을 쓰고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경찰이 밝히길 이상민은 전국에 80여 개 가맹점을 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고 도박 사이트 수익금 54억 원 중 2억 1천만 원을 배당받은 혐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도박 사이트는 이상민의 매형이 운영했던 사업으로 이상민은 털어놓기를 당시 매형은 그게 불법인 줄 모르고 했던 사업이었고 내가 힘들었던 시절에 그 사업으로 번 돈을 나한테 보내준 거다. 그런데 매형이 그 일로 수사를 받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내 계좌로 들어온 돈이 밝혀지면서 연루가 된 것이었다. 이후 2심 재판 중에 결정적 증인이었던 매형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나는 결국 최종 유죄에 이르게 된 것이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이상민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과 추징금 2억 1천만 원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당시 법원은 매형 처남지간에 2억 1천만 원을 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내렸고 이 때문에 이상민은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어 한동안 방송 3사로부터 출연정지 연예인 명단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14살 터울의 누나의 남편 때문에 그렇게 그는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고 만 것이었는데 하지만 그가 억울했던 일은 또 있었습니다. 과거 미오늘이 새끼 방송에서는 그가 400켤레나 되는 고가 신발을 수집한다는 사실이 공개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시청자들은 빚이 69억이나 된다는 그가 어떻게 1000만원에 달하는 고가 신발 등 400켤레나 되는 신발을 수집할 수 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상민은 밝히길 100켤레 정도는 팬들에게 선물 받은 것이다. 그때부터 신발에 관심이 생겼고 방송의 원동력이 됐다라며 일부 내가 산 것도 있으나 일부 고가 신발은 브랜드에서 협찬을 해준 것이다. 많은 분이 제 사정을 이해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는데 고가의 신발을 신고 다니면 편견이 생길 것 같다. 술도 마시지 않고 신발과 옷이 유일한 취미다. 스타일리스트 비용도 줄여서 스스로 코디하고 그 돈을 아껴서 최대한 싸게 구매한다. 정신적으로 힘든 것을 이런 쪽으로 풀었다. 그것이 방송의 원동력이 됐다라며 시청자에게 이해를 구했습니다. 방송일 외에는 외출도 거의 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는다고 알려진 이상민이 그나마 신발 모으는 재미라도 있었기에 다행이지 그것마저도 없었다면 아마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을 텐데요. 이렇게 힘겨운 인생을 살아온 이상민. 하지만 그는 최근 올해 안으로 그간의 빚을 드디어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고 또한 얼마 전 미오누리새끼에서는 사주 전문가가 출연해 이상민은 향후 대박이나 천억까지 벌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역술가는 이상민이 2024년까지 1차로 좋은 구간을 보내고 2028년부터 2차로 좋은 운이 시작된다고 말했는데요. 역술가가 1차원에서 재기를 하고 2차원에서 대박이 난다고 설명하자 이상민은 얼마나 벌 수 있냐고 물어봤고 역술가는 사람이 운이 좋아지면 제곱으로 가기 때문에 1차원에서 번 돈을 2차원에서는 제곱으로 벌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옆에 있던 김종민과 김종국은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고 이상민은 잠시 계산을 해보더니 천억 이상을 벌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또한 역술가는 2023년에서 24년 정도면 빚은 다 끝나게 될 것이라 말했고 게다가 이 시기에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연애운과 여자운이 생기는 구간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주라는 게 물론 맹신해서는 안 되겠지만 해당 역술가는 대한민국의 큰 손들이 찾아올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정확도가 높은 전문가의 예측을 토대로 한다면 결국 이상민은 내년쯤에 결혼을 할 운명이었던 것인데요. 게다가 현재 예능 프로 회당 출연료가 7,800만 원 선이고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100곡이 넘는 곡들로부터 들어오는 저작권료 거기에 광고 모델로 벌어들이는 수익까지 합하면 이상민은 지금도 한 해에만 1,20억 이상은 거뜬히 벌고 있는데 좋은 여성을 만나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운으로 원래 수입의 제곱까지 간다니 머지않아 몇 년 후가 되면 이상민은 더 이상 불쌍한 신세가 아니라 연예인 중에서도 손꼽히는 거부까지 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미래까지 꿈꿀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운은 장차 이상민과 함께하게 될 여성이 같이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인데요. 이상민과 소개팅을 했던 김유리 씨도 미스코리아 출신의 스튜어디스 경력 그리고 현재는 제약회사에 다니는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어디에 내놔도 부족함 없는 유능한 여성이지만 이상민과 소개팅 이후에 또 만나 수산시장에서 두 번째 데이트까지 가졌기 때문에 현재 방송 후에 사적으로도 연락하며 만남을 가지는 상황에서 꾸준히 사랑을 쌓아간다면 결국 내년쯤에는 좋은 소식으로 남편과 함께 앞으로의 인생의 행복이 펼쳐질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민은 소개팅 당시 처음 해본 소개팅이기도 하지만 겁이 난다.
또 잘못될까봐 그렇다. 잘못되면 끝이다.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그 강박이 크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시련을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혼이 너무 흔해져서 주변에 돌싱이 넘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혼이란 게 과거처럼 크게 흠이 되지도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상민이 어서 좋은 여성과 좋은 결실을 맺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 올해로 82세의 고령이 되신 그의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정정하실 때 효도를 할 수 있는 훌륭한 아들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 채널도 이상민의 행복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